10건 이상의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27년 전 성추행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피해 여성에게 배상해야 하는 돈 66억 원입니다. 워싱턴에서 이은우 특파원입니다.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법원을 나서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. 1996년 뉴욕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회고록을 내고 소송도 제기했습니다. The minute he closed that door, I was banged up against the wall. I hit my head really hard. Boom. 뉴욕 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피해 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. 트럼프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,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. She said that I did something to her that never took place. She's not my type. And that's 100% true. She's not my type.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50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66억 원을 진 캐럴에게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. 트럼프가 성적 비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트럼프는 재판 직후 SNS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. 트럼프는 앞서 지난달 성인 배우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형사 기소돼 이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건 이상의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있어 재판 결과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.